행복한 아이들님 사연입니다. 제삿날 나를 부르던 목소리. 안녕하세요. 왓썸님의 라디오를 열심히 청취하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어보니 나랑 비슷한 사연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에 제 사연을 올리려니 기존 사연과 비슷해서 좀 주춤했습니다. 왠지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릴까 말까 또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냥 한번 올려보자 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한 아줌마의 사연이겠거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여의고 아빠가 사시는 지역으로 이사한 후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 집에는 할머니와 아주머니 한 분, 그러니까 새어머니,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이었죠. 저는 나름 엄마한테 혼자 귀하게 자란 터라 이 모든 광경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집 식구로 턱하니 나타나니 고운 시선은 아니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아닌 왕따였던 것 같습니다. 나를 보는 눈초리도 달갑지 않았고 괜히 주눅이 들어 이 집에 있는 제가 너무나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만한 일이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어린 나이였습니다. 말수도 적어지고 저의 행동도 소심하게 바뀌고 그때는 집보다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 일찍 일어나 새벽 해가 뜰 때 부랴부랴 학교를 가는 저였으니까요. 사설이 길었네요. 일단 저의 개인사를 어느 정도 아셔야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해서 말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종갓집이라 한 달에 한두 번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는 날엔 낮에 음식을 준비하고 밤 12시가 되면 집안 여자들은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제사법인가 봅니다. 그때는 제가 5학년, 6학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죠. 증조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 제사인가 했는데 다들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숙제를 하고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자꾸만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주야, 주야. 참, 저 언니는 왜 자고 있는 날 자꾸만 부르는 거야? 몇 번이나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야. 눈은 뜨기 싫고 그냥 자는 척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야. 저에게 일을 시키려고 깨우는 것 같아 그냥 꿈쩍도 안 했죠. 주야. 하지만 계속해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야. 아, 왜? 주야. 왜 자꾸 불러? 주야. 짜증이 확 밀려오고 승질이 나서 큰 소리로 왜 자꾸 부르냐고 소리를 쳤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빠가 불을 켜시고는 물어보셨습니다. 주야, 왜 그래? 왜 자꾸 부르는 거야? 자고 있는데 몇 번이고 불렀잖아. 왜? 승질이 머리끝까지 나서 안 하던 대꾸를 아빠에게 했습니다. 누가 너를 불러? 부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불렀다고 하는 거야? 언니가 계속 나 불렀잖아. 언니가 왜 이 시간에 너를 불러? 그리고 제삿날에 큰 소리 내는 거 아니라고 했지? 헛소리하지 말고 어서 자. 뭘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불렀다고 난리야. 자라 얼른. 그렇게 불을 끄시고는 나가셨습니다. 뭐야? 짜증나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곤 씩씩거리며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니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어디선가 많이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제삿날에 엄마가 저를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덮고 있던 이불을 치우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방 안. 그리고 들렸던 엄마의 목소리. 그게 엄마의 목소리라는 걸 알고 나자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던 그 구석을 다시 한번 보고는 그곳을 응시하며 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엄마였구나. 엄마라고 하지. 엄마가 왔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그렇게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는 통곡을 했었습니다. 보고 싶은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고 가지. 이 말만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도 얼마나 제가 보고 싶었으면 다른 분의 제삿날에 저를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혼자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지났을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년쯤 지난 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2층 빌라였고 누군가가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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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목소리가 다른 여자분들이 저를 밖에서 부르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엄마와 저를 돌봐주시던 친한 할머니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왔어? 나 보러 온 거야? 어여 내려와. 엄마와 할머니는 방긋 웃으며 어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책가방 싸서 내려갈게. 저는 부랴부랴 다음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엄마랑 할머니랑 이따가 하루 자고 내일 학교에 갈게. 내일 올게. 책가방을 메고 신나서 계단을 두 개씩 뛰어넘으며 내려갔습니다. 왼손엔 엄마, 오른손엔 할머니. 그렇게 양손에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말했죠. 나 보러 온 거야? 우리 어디 가? 놀러 가는 거야? 나 하룻밤 엄마랑 할머니랑 자고 학교에 갈게. 신나서 뭔 말이 그리 많은지 어린 새마냥 조잘조잘 되면서 신나하는 내 모습에 엄마와 할머니가 방긋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손을 흔들며 걸어가는데 저희 빌라 한 200m 정도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곳에 가서 섰습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재밌는 데 가는 거야? 들뜬 내 말에도 할머니와 엄마는 그저 미소만 머금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니 거의 앞줄로 다가왔습니다. 큰 터널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지금의 6차선 도로 정도의 크기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4차선 도로 정도의 터널이었을 겁니다. 양쪽에 검은 도복을 입은 아저씨 두 분이 각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위아래로 고개를 흔들면 서 있는 사람은 그대로 터널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엄마 얼굴을 한번 보고 할머니 얼굴도 한번 보며 조잘거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내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던 엄마와 할머니는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곧 저희 차례가 왔고 그 아저씨들은 엄마와 할머니를 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저씨는 저를 보시더니 말하셨죠. 이 어린 것은 왜 데리고 온 것이냐? 저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쥐고서는
뒤에 숨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직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어서 가거라. 엄마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제 손을 떼어내시고는 저의 가슴을 툭 치셨는데 저는 힘없이 날아서 줄의 맨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꿈에서 깼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아마 그 아저씨는 저승사자였겠죠. 그분들의 모습은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저승사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한동안 멍하니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제삿날에 저를 찾아와 저의 모습을 보셨겠죠. 혼자 남은 제가 가여워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도 저와 헤어진 후에 돌아가셨나 봅니다. 엄마와 같이 저를 데리러 온 것을 보면 말이죠. 그래도 엄마는 외롭진 않으시겠죠? 그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셨으니 하늘에서도 두 분이 친하게 잘 지내실 거라 생각합니다.